조봉암의 사형 언도. 그렇게 조봉암에게 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의 항소로 재심이 청구됐고, 두달 뒤인 58년 9월에 2심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 정권에 충직한 판사들로 교체됐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양명산이 돌연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하고 나섰다. 1심의 진술 내용은 모두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에 못이겨 하게 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양명사는 거짓 증언을 하면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자 배신감에 진술을 바꾼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양명산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당시 특무대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증언한다. 사실은 특무대가 양명산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양명산이 가지고 온 돈을 김일성이가 줬다고 해서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게 당시의 계획이었다. 조국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양명산이 특무대에서 신문을 받는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거나, 양명산이 공판받기 전에 1개월 동안을 불법 감금되어 있었다거나,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양명산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결코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백이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한 자백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조봉암에게 1심의 판결을 뒤엎고 끝내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다. 피고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59년 2월에 있었다. 한겨울의 날씨 속에도 마지막 판결을 지켜보려는 방청객들과 국내의 기자들로 법정은 일대 만원을 연출했었는데, 재판부의 마지막 판결은 2심과 동일했다. 피고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정부가 조봉암을 죽이겠다고 나선 이상 결과를 뒤집기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조봉암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5개월을 보낸 뒤에 59년 7월 4.19 혁명이 발발하기 9개월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당시 사형 집행은 극비리에 이루어졌고, 집행 소식도 정부의 보도 통제로 철저히 숨겨졌었다. 미국에서 조봉암의 사형을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고 있었던 터라. 하지만 조봉암에 대한 무리한 사형 집행은 미국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유하는 미국 대사의 사진이다. 미국은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전략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듬해 4.19 혁명 때는 이승만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다. 조봉암, 그는 과연 간첩이었나? 평양 인근에는 우리나라의 국립묘소처럼 애국열사릉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묘역에는 남북한 주요 인사들의 가묘 300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김규식을 비롯해 뜻밖에도 조봉암의 가묘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양 혁명박물관에서는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보냈다는 충성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말로 그런 게 있는지, 또 그렇다면 정말로 조봉암이 쓴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 어쩌면 쪽지 사건처럼 정부가 조작해서 북한에 보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조봉암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한 간첩으로 인식하려는 시각들이 여전히 팽배하다. 이승만 연구소의 이경식 대표의 주장이다. 조봉암은 대남 공작을 위해 투입된 남파 간첩이다. 양명산에게는 비밀 쪽지를 주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시선은 이러했다. 미국 문서보관서의 기록이다. 진보당의 국가 변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진보당의 영향력만 증대되고 있다. 또 당시 주한 미 대사관 정치 참사관은 이렇게 회고한다.
당시 검사 측 수뇌부였던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를 통해 들은 얘기는 이승만이 조봉암을 체포해서 즉시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시경찰청 소속의 수사자문요원은 이렇게 회고한다.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총선 전에 경무대에서 선거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치안국과 특무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당을 와해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계획 방향이 조봉암이 공산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대공법으로 잡아넣는 것이었다. 한편 이 무렵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을 외치던 세력들이 8월 종파 사건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역시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